저와 제 친구 더티는 음식을 사랑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인데요. 아, 꿀찌 먹고 싶다. 그래. 아가리 다이어트 생활을 청산하고자 다이어트 대결을 하며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기로 했어요. 그래, 내기 벌칙은 티 스트레스 맨 뒷자리 혼자 타기. 운동도 진짜 열심히 하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닭가슴살, 고구마, 샐러드. 아, 가끔은 예탈도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한 달 동안 달렸답니다. 오늘은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는 날. 자, 앞자리 1. 여러분,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주도 아주 열심히 했었거든요. 이번 주는 솔직히 뭐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었고, 왜냐면 하루하루 막 이제 다음 주도 있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루하루 4일 뒤, 3일 뒤, 2일 뒤 이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심경이라 가지고 이제 오늘 인바디를 재러 왔습니다. 제가 약간 좀 희망을 갖는 거는 하늘도 저를 돕는 건지, 제가 원래 아침에 커피라던가 운동을 안 하고 뭔가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는 화장실을 잘 못 가거든요. 근데 오늘은 화장실에 가서 브라운이를 굽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아, 이것은 하늘이 나의 편이다 라는 기대를 하면서 인바디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졸라 긴장되네. 제가 먹고 싶었던 바삭 어플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결과를 보면 저 이때까지 한 다이어트 중에서 이번 다이어트가 제일 성공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체지방이 11이 나왔어요. 제가 원래 14.6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6kg가 거의 한 달 동안 3.6kg가 빠진 거죠. 체지방만. 대박인 게 근육량은 1.2kg가 올랐거든요. 대박이다. 솔직히 이 정도면 진짜. 제가 다이어트를 한 12kg 정도 빼고 나서 오래 쉬었었거든요. 오래 쉬다가 다시 딱 마음먹고 해서 그런지 이게 스포트가 장난이 아니네. 아, 진짜 너무너무 뿌듯하네. 근데 나만의 싸움이 아니고 쟤랑 싼다니까. 제가 이기면 내가 지는 거잖아요. 너무 긴장되긴 한데 서로 결과를 모른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티익스프레스 앞에서 교환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미쳐버리겠네 진짜. 갖고 왔어 인바디표? 가져왔지. 얘가 허벅지가 좀 빠진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더 찝을 테니까 네가 타. 됐어. 내가 더 됐어. 찝을게. 누구를 위한 게임이야? 에버랜드에서 요즘에 이상한 쓸데없는 혜택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티익스프레스에서 아, 촬영을 할 수 있게. 아, 무슨 체험권 있대요. 미친 저기 아니야? 아, 야, 대박이야. 이 아이디어를 내 과거에 나 진짜 찢어 밝히고 싶다. 우리 그때 설빙에서 빙수 먹으면서 다이어트 대결하자 그랬어. 당 먹으니까, 당 들어가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해보자! 해! 지금 가까스자 먹으니까 이제 정신 차리는 거지. 내가 왜? 과거에 나. 내가 왜 저걸 타야 감? 미친! 여기 지금 여기쯤 하고 있는데 이러고 아, 그래. 아니 이미 벌칙이야 이거는. 내려가라. 아 씨발 너 나중에 영상 돌려봐. 맞췄나. 아 갑자기 공기가 어떤 티익스프레스 앞에 있습니다. 꺼내봐봐. 너무 무서운데? 있어. 내 손이 떨린다 야. 자. 자, 앞자리 1. 아, 존나 무서워. 아, 그 다음 자리는 2.
네가 이기? 아, 3.6kg 진짜 오케이 했냐? 아, 하기 싫거든. 아~ 네. 열심히 한 보람이 있네요. 열심히 한 보람이 있다. 장난 아니야. 죽기 좋다. 너무 맛있다. 우리 오기는 언제 탈래나? 정상입니다. 아, 다른 데서 지금 6m 정상입니다.